안녕하세요, 원정입니다.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명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명상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했는데 하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감정은 뜬금없이 일어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연기나 구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어두워서 어둡고 괴로운 터널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. 요가에서는 명상법을 통해서 그 감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처음으로 그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은 음식 조절이 중요한데요.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, 그리고 오래 씹는 음식 습관, 해진 이후에 먹지 않는 음식 습관은 몸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뜬구름과 같은 감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의 최고의 방법은 좋은 호흡입니다. 고요한 호흡은 고요한 마음을 만들고, 거친 호흡은 거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오른손을 가슴 위에, 왼손을 배 위에 얹어서 코가 풍선의 입구라고 생각해 보세요.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, 숨을 내쉴 때 들어가게 합니다.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손으로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요. 왼손은 배가 잘 움직이나를 점검해 보세요. 이렇게 들고 나는 숨 하나, 들고 나는 숨 둘, 들고 나는 숨셋 하면서 숨의 숫자를 10번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세는 수식관을 반복하다 보면 뇌신경이 빠르게 단순화되어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명상법이 될수 있습니다. 일주일 동안 좋은 호흡을 통해서 거친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한 걸음 나와서 갖고 계신 내면의 따뜻한 마음, 밝게 빛나는 고요함을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